이전에 없었던 새 노래로 오늘 또 주님을 경배하십니까? 아멘! 아멘! 이전에 없었던 새 노래, 오늘 노래. 아멘!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 오늘 나 지금 만난 그 하나님, 오늘 지금 나와 교제했던 그 하나님, 새 노래로 지금 주님을 노래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 그 주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내 영혼이 날마다 그렇게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고백했잖아요. 막 그냥 막 이 CD가 CD 한 장이 이 영혼에서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막 CD 한 장이 돌아가는 것처럼 계속 한 곡 끝나면 또 한 곡, 한 곡 끝나면 또 한 곡 계속 찬양이 나와요 영혼에서. 계속 노래가 그러다가 또 밖으로 나오고 또 밖으로 나오고. 계속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제가 올해 1월인지 2월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12문이 팍팍팍 열렸거든요. 주님이 주셔서. 12문이 열리는 걸 주셨는데, 8문까지는 적었어요. 주님이 주셔서. 8문까지는 그게 너희 교회 이렇게 열릴 것이다. 그래서 8문까지는 열려서 제가 적어서 어디다 서랍에다 어디다 두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저께인가? 어느 서랍을 갑자기 열어라. 그래서 이제 열었는데, 그게 8문까지 적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아, 이거 8문까지 적혔던 거 올해 주신다는 거 그거였는데, 그 8문까지 내가 받은 거 여기 있다. 이제 우리 간사님이랑 얘기를 나누고, 아, 그랬었냐고. 그러고는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내놓고, 아침에 이제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12문을 다 주시더라고요. 12문. 그러면서 이제 앞에다가 붙여놔라 이래서 오늘 아침에 이거 12문을 다 받아서 붙여놨거든요. 그 12문을 열어주신 거를, 그리고 이제 날짜까지 이렇게 적어놓은 것도 있는데, 이건 비밀이라서 뒤에 누가 뜯어보든가 말든가 이제 비밀이니까 볼 사람만 보세요. 그래서 12문이 첫 번째는 날짜를 보여주시는 분이었어요. 처음에 딱 여기 중보기도 할 때 딱 앉으면은 날짜를 보여주셨어요. 처음에 우리 그 전용 집사님 기도할 때 3월 그때 며칠이었어요? 3월 14일을 딱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 우리 교회 뭐 4월 달에 재정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그랬고, 그렇게 막 날짜를, 그 다음에 6월 19일 날인가는 또 중보기도 하는 어느 집사님의 그 계속 일을 하는데 수금이 안 된다고. 근데 그때 다 열어주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날짜들을 짝짝짝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날짜를 보여주는 그 문을 열어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유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일자로 쫙 있는데 그 문을 쫙쫙쫙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12문이 뭘까 하고 12문을 이렇게 좀 검색도 해봤는데, 12문이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문.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 제가 본 환상은 그냥 일자로 되는 12문이었어요. 쫙쫙쫙 열리는 거. 그래서 다시 주님께 구했더니 저에게 주시는 거는 그 성경에 있는 그 12문이 아니었고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 부흥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그랬고, 재정의 문, 그 다음에 사역의 문, 그 다음에 말씀 선포의 문. 근데 지금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이미. 그래서 말씀 선포가 선포한 대로 됐어요. 그래서 전전번 주에도 그냥 우리 다 준비가, 목요 집회도 다 준비가 됐는데 일단 뭔가 방해가 있다. 그래서 승리를 선포하고 해라. 너희들이 잘하고 못하는 거 나쁘지 않는다. 일단 네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보겠다 하면서 마이크랑 이거 다 조정해놨는데 일단 선포해라. 그래서 승리 두 곡을 선포를 했는데 막 박정은 음정이고 막 다 막 안 맞고 막 했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희락을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막 희락이 막 퍼졌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선포의 문이 이미 열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즉시 누가복음 주면서 그 즉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즉시에 지금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우리 김경 전도사님 그 즉시에 그 지금 축복 받았어요. 우리 가정에도 받았어요. 우리 가정에도 왔어요. 그 즉시에요. 우리 간사님한테 내가 간증했어요. 그거 그 축복 받았어요. 그 즉시요. 믿음으로 받은 사람 받았어요. 그 다음에 주일날 뭐지 그 말씀이
나는 머리 맴돌면서 입이 말이 잘 안 나와. 이사야 말씀 있잖아. 이사야 말씀. 새롭게 할 거라고 그러면서 새롭게 하면서 지금 할 거라고 그랬거든. 지금. 그 두 번, 그러니까 목요일하고 주일날 같은 메시지가 나와, 같은 맥락의 메시지가 나가면서 지금 이루실 거라고 했는데, 새롭게 새 일을 행하실 거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가정에는 정말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 즉시. 받아들이세요. 그 즉시. 이 선포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 이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선포의 문이 열린다고 그랬으니까 빨리 믿음을 받으세요. 받으셔야 돼. 네. 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받으셔야 돼. 네. 그거랑 또 말씀 선포의 문, 그 다음에 말씀을 푸는 영. 제가 원래 월화 이틀 동안은 그 말씀 준비하느라 꼼짝 안 하거든요. 약속도 안 하고. 근데 한 달에 한 번 제가 빵 공사를 해요. 빵. 빵 공장 가가지고. 빵 공장 가서 신림동 가가지고 또 서울역, 영등포역 이렇게 노숙자들에게 이렇게 빵을 공사하는 일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그 말씀 준비를 못하니까 막 이게 맥이 안 잡히잖아요. 그리고 어느 본문을 잡아야 될지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루를 놓쳐버리니까 못해가지고 제가 못했어요. 수요일에도 못하고 그래서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아침부터 이제 막 기도하면서 했는데 오늘 딱 잡았는데 그게 딱 잡았는데 두두두두두두 풀리더라고요. 오늘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성경을 계속 읽었잖아요. 요즘에 막 한 달에 한 번씩 하게끔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보여요. 막 이렇게 말씀이 여기저기서 보이게끔 하셔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 해서 그냥 빡 오늘 오전에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푸는 그런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이런 문 열어주신다고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말씀의 비밀의 문, 비밀이 어디 들어있는 거 그런 것들이 다 보여주셨고 그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요즘에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우리 수요 예배 때도 제가 많이 간증했죠. 말씀을 아, 그 비밀을 여기서 찾았고 여기서 찾았고 예전에 몰랐었는데 폭넓게 알았다고 폭넓게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넓은 거 이제 알았다 하면서 많이 간증하거든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 넓이를 알아봐요. 지금 아버지의 마음의 넓이를 알아봐.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개척한 지 2년 됐으니까 저도 이제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넓이를 알아봐. 그래서 그 비밀을, 말씀의 비밀을 지금 푸는 영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열어지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귀한 것들을 하나님 풀어주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부흥의 뭐요? 부부 회복의 문. 부부 회복의 문을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부부의 그 비밀의 회복들 있잖아요. 부부만의 그 비밀스러운 회복 같은 것들을 열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모든 부부만의 회복의 그런 것들 열어주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모든 관계 회복의 문. 정말 중요하거든요. 신앙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그 관계 회복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그 관계 회복의 문. 그 다음에 경영의 문. 그러니까 뭔가 사역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뭔가 사업도 그렇고 경영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혜롭게 묘사도 있어야 되고 뭔가 지혜롭게 그 경영의 문, 그 문을 열어주신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세계선교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두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이거 받으시고요.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그 예배 시작 전에 주님이 우리 사역자 한 명씩을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제 한 명씩 자꾸 기도하는데 우리 반주자님을 딱 먼저 기도하면서 네가 이렇게 칠 때 이렇게 악한 영들이 그냥 다 물러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 비밀을 이제 말씀의 비밀을 저에게 열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먼저 마귀가 시험을 하잖아요. 30일 동안 40일 동안 시험을 하는데 그걸 따라 알겠는데 우리 왜 그 어두울 때 빛이 이만큼만 들어가도 어둠이 물러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오늘 말씀이 다 사랑, 경배, 또 뭐였죠? 찬양.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희락이 임했을 때 그 어둠과 우울함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떠나라 애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희락이 임하고 그냥 이렇게 신디로 이렇게
치고 딩딩딩딩딩딩딩 이렇게 할 때 마귀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귀한테 그냥 그 마귀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냥 걔랑 싸울 필요도 없어. 그냥 너랑 그 상대도 안 해버렸어. 그냥 넘어가 버렸어. 그냥 상대 안 해버렸어요. 얘 마귀랑 상대할 필요가 없거든. 뭐 떡이 돌이 되게 하라도 너랑 뭐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얘랑 상대 안 해버렸어. 마귀랑 그냥 넘어가 버렸어. 상대할 필요가 없다 이거.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은 이 말씀의 빛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어둠이랑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막 애써서 그냥 우리 힘을 빼갖고 싸울 필요 없다라는 거야. 그냥 빛이 들어가면 땡이야. 그냥 말씀에 생명의 말씀만 들어가면 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마귀가 보이면 예수 이름 떠나가. 한마디만 하면 돼. 애쓸 필요도 없어. 그리고 빛이 들어가면 그냥 저절로 물러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면서 시작을 했어요. 40일 그 이제 금식이 끝나고 나서 처음 시작할 때 마귀의 시험을 싸우지는 않았다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상대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 비밀을 알게 하셨어. 우리 마귀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넘어가면 돼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겼거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면 돼. 그냥 싸울 필요 없이 예수 이름으로 그냥 그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그냥 저절로 없어져 버려요. 이거 없어져 버려요. 빛이 들어가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어. 어둠 없어져 버려요. 햇빛이 들어가면 이거 곰팡이들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마귀 어둠 이 그냥 웃음이 들어가면 우울 싹 사라져 버려. 그냥 신경질 난 거 막 짜증내고 있던 거 이렇게 찌그리고 있던 것도 웃음이 들어가 싹 빼져 버려. 그죠?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거. 그 비밀을 알게 하셨어. 그러니까 막 애쓸 필요 없어. 우리가 힘쓸 필요 없어. 그 마귀한테. 이미 이겼어. 제가 주일라도 설교했잖아요. 뭐가 당모가지 탁 잘려갖고 이미 죽었는데 당모가지 딱 잘려갖고 이미 죽었어. 근데 지가 막 죽어가지고 이제 살려고 한 그 상태가 마귀 상태라고. 갖고 캡 뽑아서 죽는다니까 마지막은. 이미 죽었다니까 얘는. 모가지가 잘려서. 그 상태가 마귀 상태라고.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우리 그 이수영 전도사님 겁내지 마세요. 마귀 이미 죽었어. 겁내지 마세요. 그냥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선포하시면 돼. 이미 이겼어. 우리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겼어. 마귀 다 도망갔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그냥 찬양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희락이 임하면 다 떠나버려요. 아멘. 그냥 막 블락블락블락 필요 없어. 뭐 힘 뺄 필요 없어. 그냥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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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 감사해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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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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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미 다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도 울고 그러잖아. 그러면 애기 그냥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주면 돼요. 사랑해줘. 그냥 사랑해주고 그냥 이뻐해주면 돼요. 그러면 애기가 건강해져. 그러니까 아이들 그 큰애 특히 큰애를 많이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그러면 돼. 그리고 그 저기 뭐야 사이도 사랑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그냥 사랑을 많이 해주면 돼요. 사랑을 많이 해주면 막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이러는 것도 다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 그러니까 사랑해주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쓴뿌리 그 다 떠나가 버려. 그러니까 많이 웃어주고 그 안에 웃음을 막 그러니까 막 그 저 유튜브도 웃는 거 많이 틀어놓으세요. 웃는 거. TV도 웃는 거, 심각한 거 틀어놓지 말고 웃는 거 많이 틀어놓고 웃는 거. 뭐 저기 하겠다고 막 그 싸우는 거 이렇게 틀어놓고 전도사님이랑 저랑 제일 많이 웃어,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좋은 일이 제일 많이 일어나. 아멘! 아멘! 차 생기고 오토바이 생기고 막 저 핸드폰 좋은 거 생기고 막. 아멘! 아멘! 우리 잠시 왔다가는 세상이야, 우리. 많이 웃어, 많이! 아멘! 좋은 일 많이 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꽃들도 찬양하고 나무도 바다도 산들산들 이 좋은 아버지 날씨에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좋은 계절에 주님을 찬양할 때 또 이렇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 앞에 또 헌금 올려드립니다. 바치는 손길 손길 기억하시고 또 그들을 내게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이 가는 곳마다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바치는 손길 손길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아버지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만배로 부어주시옵소서. 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그들 가정가정마다 축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주님 내 앞에 경배.